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지 뷰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지 뷰티는 제라늄의 한 종류인데요. 우연히 사진을 보고 그 하늘하늘한 모습에 완전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지 뷰티 제라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는 이와 같습니다. 150번 팁으로 하늘하늘한 꽃잎을 표현해 줄 거예요. 오늘도 앙금을 준비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버터크림을 이용해서 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조색 먼저 할게요. 더 진한 색을 만들고 싶어서 레드 색소를 추가해 주었어요. 이제 꽃잎의 색상을 만들어 줄 건데요. 흰색 앙금에 아까 만들었던 붉은색 앙금을 아주 조금만 군데군데 살짝 섞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꽃잎에 자연스러운 붉은 무늬가 생기게 해줄 거예요. 이제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받침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다섯 장의 꽃잎을 만들어 줍니다. 꽃잎은 뿌리 부분은 좁게, 윗부분은 넓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지만 아주 살짝 빗나가는 위치에 또 다섯 장의 꽃잎을 만들어 줍니다. 꽃잎의 크기는 모두 똑같지 않아도 좋아요. 그게 더 자연스럽고 하늘하늘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한 번 더 같은 위치지만 살짝 어긋나게 다섯 장의 꽃잎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번에는 꽃잎을 살짝 세운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약간 작은 크기의 꽃잎을 다섯 장 더 만들어 줍니다. 이때에는 꽃잎끼리 조금 더 어긋나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세 장의 꽃잎을 만들어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술을 만들어 줍니다. 길이감이 있는 수술을 여러 개 만들어 주세요. 수술이 길기 때문에 약간 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똑바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술이 너무 몰려있다면 꽃가위로 살짝 다듬어줘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수지 뷰티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꽃잎 3개를 더해 만든 수지 뷰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꽃잎 3개를 원하는 위치에 만들어주는데요. 더 풍성하고 화려한 느낌이 강해졌죠? 자, 오늘은 수지 뷰티를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하늘하늘하고 단정한 듯 화려한 듯 매력적인 수지 뷰티,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